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이었는데요. 제주의 거리 곳곳에도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고 구멍이 난 태극기는 물론 태극기가 거꾸로 개양되기까지 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한 도로. 제헌절을 맞아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태극기가 구멍이 날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끝부분은 실밥이 뜯어져 바람에 나붓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태극기가 이렇게 낡고 그러면 태우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좀새 것으로 교체해서 좀 제대로 걸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심지어 태극 문양의 파란색이 위로 올라와 거꾸로 달린 것도 있습니다. 파란색이 위로 달려 있고 빨간색은 밑으로 달려 있는 상황을 많이 봐서 한두 개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찢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km 구간에 달린 태극기는 150여 개. 직접 살펴보니 절반가량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곳곳에 찢어진 태극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를 개양하는 기관은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국기를 개양한 대정읍 사무소는 올해 위탁업체가 바뀌고 처음으로 영어교육도시 쪽에 태극기를 달면서 확인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우리 가로기 개양 추가된 부분이어서 태극기 물량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향후 더 확인하고 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법에 따라 훼손이 심한 태극기는 불에 태우거나 검은색으로 감싸서 폐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